Hello everyone, 디에나입니다. 오늘은 레슨 10, My Visit to Ancient Korea의 문법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문법 사항은 여기 화면에서도 볼수 있듯이 수야 동사인데요. 여러분, 수야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일단 수야하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상을 수여한다고 하죠. 그러면 수여라는 건 뭐뭐를 주다. 그래서 뭐뭐 주다, 해주다, 물어봐 주다, 보내주다. 등등의 주다로 끝나는 동사를 수야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뭐의 주다라고 할때 항상 말하는 건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는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주는지가 나와야겠죠. 걔네를 어려운 말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는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은 직접 목적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뭐 주다라는 의미는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게 특징인 동사라고 합니다. 자, 수야 동사의 종류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종류가 많죠. 한번 볼까요? Give, send, write, make, buy, show, teach, bring, ask. 자, 뜻을 볼게요. Give, 주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뜻인 주다가 들어가 있고요. Send, 보내주다. Write. 이거 주다가 없다고요? 아니죠. 써주다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고요.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show 보여주다, teach 가르쳐주다, bring 가져다주다, ask 물어봐주다 등등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별표를 좀 치고 프린트에도 없는 것들은 채워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을 보시면 I give a dog. 해석 한번 해볼게요. I, 나는 give의 과거형이죠. gave, 주었다. her, a dog. 그러면 나오는 순서는 항상 뭐뭐에게 라는 표현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게,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요 순서대로. 그래서 중요한 건 순서니까요. 순서 부분에 표시를 꼭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please send me your email address. Please, 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send,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너의 email address를 보내주세요. 에게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예문에서 봤듯이 주어 플러스 수야 동사,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뭐을, 요 구조에 문장을 사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형식을 외우기보다는 이 구조 자체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에게 올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 수야 동사, 그리고 나서 을을 먼저 쓰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 을을 먼저 쓰고 나중에 간접 목적어를 씀으로써 같은 뜻의 다른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이한 거는, 무엇을 주다라고 했으니,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오게 되려면, 그냥 간접 목적어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데요. 우리 전치사 옛날에 위치 전치사 할때 했었죠. 명사 앞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말들을 전치사라고 했는데요. 종류는 딱세 가지밖에 안 돼요. to, for, of.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of는 무조건 중학교 수준에서 ask밖에 없거든요. ask는 of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for에 나오는 것도 몇 가지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해요. MBC가 get반이다. 자, MBC get for. M, 여기 나왔듯이 make. be, buy, see, cook, 그리고 get까지 해서 이런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 먼저 나올 때 뒤에 for이라는 전치사를 간접 목적어 앞에 씁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to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래서 for라고 of 외워주고 나머지는 to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 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죠. 자, 그럼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형식이라고 된 것들은 수야 동사 나오고 나서 누구누구에게 나오고
을, 순서로 가는 거라고 했었죠. 3형식이라고 써진 부분은요, 뭐뭐을, 을이 먼저 나온 문장은 3형식이라고 해요. 그럼 볼까요? He showed us his house.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그의 집을. 그런데 반대로 그의 집을 보여주었다 라고 쓰면 he showed his house 쓰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라고 쓸 때는 to를 전치사 to를 앞에다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히 I for 써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I made my sister a paper doll. 나는 만들었어요. 나의 여동생 혹은 언니, 누나에게 종이 인형을 을을 순서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을을 먼저 빼볼까요? 나는 만들었어요. 뭘? 자, 종이 인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의 언니, 누나 혹은 여동생에게. 근데 우리 make는 아까 했던 MBC get for 중에 하나였죠? MBC가 개판이다라고 외우면 편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for를 써주는 게 맞겠죠? 아래 ask는 당연히 of로 간다는 거 아시고, 에게 올릴 순서만 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린트 펴서 표시할 부분 표시해 볼까요? 자, 거의 설명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줄치면서 복습해 봅시다. 수화동사는 일단 뜻부터요.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그래서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동사로 종류는 아까 gives and bring, make, show 말고도 몇개더 했죠. 이 부분에다가 아까 했던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조를 반드시 외워주세요. 별표 하나 할게요. 주어 나오고 동사, 수요 동사겠죠. 간접 목적어라는 거,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 뭐뭐을 이렇게 순서가 나온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했던 거, 3형식 문장을 바꿔 쓴다는 건 동사 다음에 바로 을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게가 나오는데 그 에게 사이에는 to나 for이나 of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 to나 for이나 of 어떤 동사에서 쓰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for 외울 때 우리 알려드렸던 건 MBC get for MBC가 개판이다 라고 해서 외우기 쉽게 했었죠. 우리 inquire 물어보는 친구들 많거든요. inquire도 묻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체크한 문제 일시정지해서 꼭 풀어주시고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문장 완성할 거예요. 봅시다. 1번부터. She bit him some cookies yesterday. 그녀는 뭐에 줬겠죠? 우리 make, write, teach 전부 다 수형용사 뭐뭐 주다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쿠키를 당연히 쓰지도 않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었겠죠? 그럼 어제니까 made겠죠? 누구누구에게. 을을 수형용사 맞죠? 2번. My aunt bit me a red letter last month. 당연히 썼겠죠? wrote. 그리고 마지막 남은 Miss Smith. Pity a single set school. Teach지만 우리 Miss Smith가 3인칭 단수예요. Teaches. 하면 되겠죠?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이 순서로 나오는 거잘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했던 전치사 고르는 것들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부터요. That sends some money to, for, of 중에 그렇죠. send는 MBC get for에도 없고 ask도 아니니까 당연히 to가 맞겠고요. He bought a pen to for of me. 했을 때 bought은 buy의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MBC get for 중에 있네요. for 써주시면 되겠고요. 3번이요. She wrote as told a question of you. 여기 표현이 나왔죠. of라는 거 질문을 했어요. 누구에게? 너에게. 그러면 of 쓰이는 동사 배운 거딱 하나죠. 우리 asked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이요. Mom gave short cook dinner for my friends. 디너라는 게 나온 거 보니까 일단은 cook이 가장 잘 어울리고요. 힌트가 하나 더 있죠. for이 쓰였네요. 여기서 for 쓸수 있는 동사는 cook밖에 없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표랑 예문 같은 걸 많이 보고 만들어 보고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파트인 접속사 when에서 다시 만날게요. See you later.